이 부분의 처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 백이 이제 계산할 때 일단 연결하고 흙이 뭐 이런 데만 밀어도 거의 뭐 살아 있어요. 이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면요. 여기 두점 정도까지 잡았다라고 볼수 있고, 백의 집은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, 열여덟, 스물, 스물여섯, 스물여섯, 서른, 서른다섯, 여기까지 마흔. 이 자리까지 하면 마흔다섯, 쉰이 조금 넘어요. 쉰다섯은 약하고요. 하변까지 보면 대략 쉰다섯 봐야겠네요. 덤까지 예순집. 흙은 우상 쪽이 열셋, 이것이 둘, 넷, 여섯, 대략 뭐 스무집. 스물다섯이 좀안 되고, 우변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정도는 확정 가죠. 열다섯, 스물, 서른집이 조금 안 돼요. 그러면은 백이 우변에서 수만, 뭐패 같은 거 말고 살 수만 있다면 흙이 덤이 부담되는 형세거든요. 지금 거기까지. 이건 어떻게든 차단을 보겠다는 건가요? 강력해 보이는데요. 지금 위로 두면 뭐 차단이 너무 쉽고, 여기로 둬도 그냥 이런 데 두고 끊을 때 이렇게 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둘까요? 아니죠. 또 악수를 또 너무 해놓으면 안 되는데요. 이거 두고 둘때 이런 데 둬서 지금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나와서 끊어도 백이 곤란하다. 모양상은 지금 일단은 시자연 구단의 위기라고 생각돼요.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일감으로 뭔가 딱 지키는 수가 안 보이면 그 선수가 위기거든요. 지금 하변 모양이 백이 당장 뭐딱 일감으로 받아내는 수들 중에서 딱 마음에 드는 진행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흙이 여길 날일자로 오고 치받고 끊어가는 이 상황은 흙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 하변 쪽의 백돌이 끊어진 채로 마무리가 된다면 우변을 움직일 때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? 어마어마하게 신경이 쓰이겠죠? 자, 우선 판팅이 구단이 끊어가는 자세를 취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 쉬자위안 구단이 조금 더 머리가 아파 보입니다. 지금 분위기로는 늘고, 잇고, 지키고, 연결했을 때, 이런 상황에서 네. 그냥 단순히 하변을 뭐 살고 이렇게 두면은 너무 두터워서 수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이 타이밍에 수를 내러 가야 될것 같은데, 하변도 너무 얇은데, 네. 하변을 놔두고 우변을 수로 내려간다? 저 그래프보다는 저는 훨씬 더 지금 백이 위기처럼 보입니다. 판테이 구단의 치바다간 수좀 둔탁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요.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주도권을 단숨에 흑쪽으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